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미카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요, 타임어택에 보시면요, 아 타임어택이 아니라 아무튼 신맵이 나왔어요. 신맵이 그래가지고 타임어택으로 일단 두 판을 맵 두 개 나온 거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트랙이요 두 개가 나왔는데,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, 약간 빌리지 운명의 달이랑 약간 비슷하네요. 이름이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 하나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어비스 배틀 콜로세움이라고 트랙이 나왔습니다.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죠, 형님들. 자, 근데 이게 트랙이 기록이 1등이 지금 55초네요. 뭐야 이거, 1-2 왜 6이야? 잠깐만, 6바퀴 짜리야? 잠깐만, 이거 약간 쇼트트랙 같다. 그러니까 와, 소고기 소고기 딱 두 번 치면 될 것 같은데. 아, 한 번이면 되네. 와, 뭐야 이거 올라가네. 와, 잠깐만, 여기 올라가는 거죠? 맞지? 여기 부딪히네. 중간은 안 올라가나? 아, 내려가기도 하고. 아,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, 오르락을 해야 이렇게 움직여요. 보이시죠? 오. 조심해야 돼요. 인코스 타다가, 그러니까 이게 인코스 타다가 싹 낑길 수 있다는 거. 일단 이게 또 여섯 바퀴를 돌려야 돼. 이어달리기 하면 재밌겠는데, 이 맵에서. 한 바퀴. 자, 이제 한 바퀴. 두 바퀴. 세 바퀴. 네 바퀴. 트랙은 쉽다. 트랙은 제일 쉽네요. 다섯 바퀴. 마지막. 원 끌기. 원 끌기. 아! 와, 근데 잠시만. 대충 저는 한 59초 나왔거든요. 근데 1등이 55.68이네. 와, 씨뿌시네. 어, 툭툭이랑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일단 이 맵은 6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운동장맵으로 나왔고요. 뭐 쉬워요. 그리고 참고로 그 어비스 배틀 콜로세움 트랙이 스피드 맵입니다. 스피드를 이제 체크하시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아이템을 체크하면 없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트랙이 난이도가 1개짜리네요 콜로세움은. 그리고 운명의 갈림길은 2개짜리인데 이거 한번 달려봅시다. 이것도 난이도 2개짜리긴 한데 일단 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일단 양쪽에 처음에 갈림길이 있고요. 이건 뭐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빌리지 그 구미터널처럼 약간 중간에 이렇게 지나갑니다. 길은 없고요, 맞죠? 일단 처음에 길 달리면서 한번 지름길이나 파악해보죠.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 왼쪽으로 바로 꺾어야 되고, 그러고 다시 또 왼쪽으로 꺾고, 맞죠? 여기서는 점프 드립하면서 오른쪽 꺾어야겠죠? 그리고 살짝 어, 뭐야, 잠깐 타임. 이거 뒤에 여기 빠집니다. 여기서 속도가 좀 늦으면 이렇게 빠져요, 맞죠? 이거 속도를 내서 부스 안 써도 근데 탁 빠져요. 근데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하고 오르막길에서 왼쪽으로 체크가 있죠. 이거 오, 와, 잠깐만, 이거 지름길이다. 대박. 잠시만요.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타시면 지름길 못 타요. 그죠?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블랙홀이 있겠죠? 아니네요. 자, 아무튼 여기서 인코스를 타서 이렇게 지름길을 타야 됩니다. 오, 근데 잠깐만, 이게 또 빠져야 되나? 아니면 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? 잠깐만요. 일로 쭉 가면은 지름길 있나? 이렇게 가는 건가? 여기서는 이제 인코스를 이렇게 펑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빠르겠네요, 맞죠? 그 다음 라인을 생각해야 되니까. 여기서는 드리프트에서 인코스. 그리고 여기서도
지름길을 봐야 돼, 지름길을. 일단 지름길이 딱히 없고요. 일단 왼쪽이에요. 일단 왼쪽이고,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길이 뭔가 있는데, 이거 지름길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일단 여기는 뭐 약간 그 비치 해변처럼 비스무리하고,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고. 잠깐만,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? 여기서 살짝 일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? 어, 여기 있네, 지름길. 맞죠? 그리고 2편. 그리고 살짝 일로 내려오고, 맞죠? 이게 이제 한 바퀴네. 아. 대충 파가셨죠, 여러분들? 그래. 어렵진 않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빠져도 괜찮네요. 제 안 걸치고 바로 딱 떨어지니까 평면의 측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들어가서. 아, 여기가 좀 헷갈려. 아, 여기가 좀 헷갈린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들러오면 꼬린이야, 바로. 여기가 꼬린이죠, 맞죠? 자, 일단 트랙은 뭐 파악이 됐습니다, 벌써. 한판 천천히 딱 달리니까 바로 파악됐네요. 잠깐만,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? 이번에 나온 트랙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. 아, 뭐야! 와, 이거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부딪히는 거. 여기서는. 아이고야. 으아! 이거 조심해. 이거 어렵네, 여기. 이렇게 해서. 올라가면 되는데, 와, 씨. 부딪히는 게. 확실히 좀 사고가 크네. 아! 아니, 바깥쪽으로 하면 될걸라? 와, 시간 기록이 왜 안 나오지?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건 아마 섀도우랑 해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 일단 해봤고, 그 다음에 어비스 배틀 콜로세움 이거 해봤는데, 만약에 배틀 콜로세움이 3바퀴짜리였으면은 포트랙보다 오히려 더 짧지 않았을까? 근데 이제 6바퀴라서 1등이 이제 55초네요. 자, 아무튼 이런 맵이 나왔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어비스 새로 나온 맵 배틀 콜로세움이랑 운명의 갈림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유바 마무리.